보통 그냥 밴딩을 하면은 같이 밴딩, 이미 같이 밴딩이 되는데 더블 밴딩을 하게 되면 하나만 밴딩이 되겠죠. 그래서 뭐 거의 기타와 똑같은 그런 외국에 사람들께서 키보드, 기타 합쳐서 케이트라고도 하는데 뭐 이런 문제점도 있고 슈퍼내추럴 음원 중에 뭐 재미난 것들이 슈퍼내추럴로 넘어가 볼게요. 그래서 뭐 바이올린도 있고 뭐 우리나라 대금 소리랑 같이 사쿠아치라고 하는데 일본에서는 사쿠아치라고 불러요.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 뭐